2022년 7월 24일 새벽 12시 45분입니다. 삼성전자 62,000원 찍어줬어요. 뭐 단기 매도가라고 보시면 되고, 저처럼 배당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정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당은 이제 곧 공시 뜨겠죠. 세원인 씨 간만에 급등 한번 나왔었고, 원소주던가요? 이거 GS에서 판매되는데 완판 기록돼가지고 일주일 정도 멈췄다 그래요. 네, 판매를 네 잠깐 뭐 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 금요일이던가 그때 좀 잠깐 올랐던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좀 빠졌었죠. 유니언 머트리얼 여기를 좀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치포 있죠. 치포 반도체 이슈, 이게 8월까지 회의에 참석해라 결정을 할 건데, 이제 그 하게 되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인데 중국 쪽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거 이제 따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언 요거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 예정, 요거 때문에 또 뭐 똑같은 거죠. 유니언 머트리얼. 한국가스공사 엄청 잘 나왔어요. 네, 2분기 3분기도 잘 나오겠죠. 4분기도 잘 나오고, 해외 쪽이 조금 안 좋은 거 빼면 나머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적자고 해외 쪽이 흑자예요. 네, 좀 뭐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3분 4분기 다 좋을 겁니다. GS25 메타버스 제페토 드라마 봤는데 좀 디자인이 좀 구려요. 네, 좀 별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는 안 봤고 사진 한 장만 봤을 때.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이거 이제 태양광 발전 분야에 뭐 체인저가 되겠다라는 게 있고, 여긴 또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 또 원전 쪽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요즘에 배달이 괜찮다. 여기가 이제 GS 리테일 자체도 있지만 요기요도 있고 또 어디 또 인수했잖아요. 그 부릉이던가 아무튼 뭐 그쪽 그 배달하는 쪽도 같이 있어가지고 좀 잘 물리면, 지금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따라잡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넷플릭스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뭐 괜찮네 싶은 정도. 그러니까 가입자도 생각보다 좀 줄었고, 줄었지만 좀 뭐 생각보단 덜 줄었다. 그리고 이제 광고도 시작하잖아요 MS랑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미디어 쪽 요거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영우 요거 때문에 그게 시즌제로 하자는 얘기가 외국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굿닥터가 그거 좀 비슷한 거였죠. 미국에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최대 주주로 이렇게 됐다, 기대만 했다고 하는 거고, FN 가이드 뭐 요즘 뭐 수목금 정도는 별로 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죠 차트가. 네, 그리고 포스코가 여기 이제 합병 한다 그래요. 포스코가 인터내셔널, 여기는 저기 상사 그 원자재 쪽이죠. 이쪽가 합병 좋은 겁니다. 근데 배당을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역 적자 계속 안 좋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도 통화 스와프가 안 됐는데 어쨌든 뭐 그나마 뭐랄까 희망적인가, 정부에서 노력은 한다. 뭐 좀 해달라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저번에 바이든 때도 했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아무런 게 없었고 이번에 그래도 이제 방송할 때 그래도 표면적으로 해달라 하니까 연락이 와서 내내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좀 힘들어지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어쨌든 얘기는 했으니까 조금은 네,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 그나마 투자로서는 그래도 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아주 조금. 네, 그리고 여기 진 비지응 청구 이렇게 협업곡 요즘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이제 활동은 나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텍스터 이렇게 해서 MOU. 텍스터가 최근에 좀 괜찮고, 애플 AR 기기가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AR, VR 동시에 같이 되는 그 렌즈가 나와야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요. 네. 투명하게도 보고, 딱 암막으로도 보고, 이게 동시에 다 되고, 섞이기도 하고, 요게 돼야, 저는, 게임이든 뭐든 다 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식 저는 좀 별로고, 눈 초점을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아예 그냥 의자 커버 씌워가지고 하는 정도? 그런 게 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좀, 그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좀, 좀 특이한, 머리 좋은, 그 특히 좀, 그 뭐랄까, 좀, 똘끼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안경, 머리랑 이상하게 쓰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라서, 누가 쓰겠어요? 불편한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우디 쪽은 사실 잘 안 됐죠.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또 한다고 하고, 또 기후 변화 위기 요거 지금 사실은 중간 선거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좀 먼저 하겠다고. 지금 사실 유럽의 폭염 엄청나게 좀 심한 상태고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환불이 전체적으로 잘 안 꺼지고 있어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염을 가장 많이 한 데는 미국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돈 많이 버는 나라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환경 오염은 오염대로 하고 뭐 좀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문제 터지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지. 뭐 경남 지역이 손흥민으로 돈 많이 쓰더라고요. 레모나에는 돈 안 아끼는 것 같아요. 뭐 BTS, 트와이스, 손흥민. 네. 어쨌든 그렇고 반도체 340조 국민 세금이죠. 회사 투자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8월달 그 치포 요거 때문에 이게 지금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치포를 만약 해서 좀 분위기 망가졌을 때 요걸 나와주면 그래도 뭐라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좀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요게 중요한 거죠. 10월 그 다음에 11월 10월 11월 정도 될 수 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중간선거 거의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요때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내부적으로도 꽤 좋아야 돼요. 외부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발표하고 좀 좋아지는 분위기라도 나올 겁니다. 그 뭐 하겠다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정도는 장이 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은 거의 뭐 확정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바이든이 최근 또 코로나 걸렸는데 뭐 거기는 잘 되겠죠. 뭐 미국 최고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뉴진스 여기 그 SM에서 그 디자인 쪽 잘해가지고 하이브로 고액으로 데려간 분이 있거든요.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좀 키웠나봐요. 근데 그 매니지먼트랑 디자이너랑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예쁘게는 나올 텐데 그게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블은 좀 다른 레이블이더라고요. 하위 레이블. 그러니까 그 자회사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되면 좋죠. 어쨌든 하이브 요거 때문에 좀 올랐어요. 뭐 GS 요거 요런 게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STX부터 보겠습니다. SPX 22일날 금요일날 VI 떴어요. VI 뜨고 나서 아 좀 오르다 말겠지 근데 여전히 네 그대로 빠졌습니다. 뭐 별거 볼 건 없고 사실 그 VI가 나왔기 때문에 STX 중고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그래도 꽤 박스권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줬는데 STX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좀 그래요. 요것도 뭐 올라갔다 하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적어도 한 500까지는 찍어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별 반응 없었고 STX 엔진이 좀 시위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STX는 안 올랐는데 중공업이 올라가면 혹시라도 대우조선해양 덕에 월요일날이든 화요일날이든 올라가게 되면 STX 따라갈 겁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건 뭐 실적 나올 때까지 버텨야죠. 실적 그래도 잘 나왔을 테니까 그래야 정상인데 안 나왔으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2, 3분기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지금. 차트는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TX 중공업 뭐 없죠. 네, 없고 아직도 실적 발표 공시가 작년 대비 5배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계속 수주 나오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이 또 수주가 됐어요. 그 거의 임박이던가 그 카타르 쪽 그 FLNG인가 어느 쪽인가 그쪽 선박 네 척이 또 들어갔고 다른 데도 좀 더 들어갈 예정이라서 어쨌든 기자재 쪽이라 먼저 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언제 튈지 모르겠어요. 영업 기밀 때문에 안 올렸다고 하는데 아마 퉁 쳐가지고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하나 가격으로 하면 이게 엔진 하나가 얼마라는 게 드러나니까 다른 거 몇 개 막 섞어가지고 가격 합쳐가지고 퉁 쳐가지고 그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올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시외가 좀 올랐었기 때문에 시외가 좀 2-3%인가? 3-4%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좀 탄력 받으면 지금까지 안 올랐거든요. 그쵸? 안 올랐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4,600원 정도까지 그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지금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영향으로 잠깐 한번 툭 치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워낙 잘하니까 단기로는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조선주 지금 후판 가격 이제 내려 동결인데 내년에는 내려갈 거예요 무조건. 러시아 쪽 문제나 아니면 유럽 쪽 뭐 터져서 리세션인가? 네, 아무튼 그 침체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면 조선 쪽 괜찮습니다. 어쨌든 요 그 살아남으려면 침체기로 가거나 완전히 경기 침체로 전 세계가 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흑전 무조건 여기 네.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 간만에 들어왔어요. 지금 살짝 평단 마이너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닌 구간 지금 이제 치포 들어가잖아요. 치포 그것 때문에 제가 언제 들어갔지 2400 VI 터지고 VI 풀릴 때 사고 해가지고 2410인가 뭐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중국 관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50대 50인데 일단은 차트가 썩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 높진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 코로나 때고 그 이외적인 걸 보면 차트가 그래도 낮은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괜찮은 위치라서 어쨌든 수익을 어쨌든 내기도 좋은 상황인데 단기로 악재가 터지면 개인적으로 전 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 바이든이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거용으로 잠시 인플레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쓸 거고 결국은 치포로 인해서 어딨죠? 지금 치포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제재가 올 거기 때문에 히토류가 중국에서 전체 60% 전세계 60%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이게 반도체 생산에도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다른 나라가 없는 건 아닌데 환경오염 이슈로 중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빠지면 더 살 건데 일단은 얼마 샀더라? 한 100주 정도 샀던가 그럴 거예요. 예, 일단은 이제 간만 받고 나중에 좀 빠지면 사고 오르면 그냥 있는 걸로 수익 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크게 봐서도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 정도. 또 짧게 봤을 때 2600원. 여기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2600 찍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단기로 봤을 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때 잘 사신 분들은 약간 매도를 하셔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날, 다날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윙입은 팔았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번에 했던가? 네. 다날은 이제 이거 좋은 겁니다. 만기 전 취득 좋은 거고, 그다음 메타 사이타운 요거 때문에 그 페이코인 조금 오르긴 했는데 코넌이 더 많이 올랐죠. 어쨌든 그 고도화 1차를 간다고 하거든요. 28일 오픈 사이타운이랑 연동을 하는 건데 사이클럽도 1차 고도화 뭐 사진 확대 그리고 뭐 좋아요부터 해서 그다음 무슨 뭐더라 그 전보는 거 뭐 이런 거 있나 좀 몇 개 있나 봐요. 네, 이런 게 있다고 하고 2차 고도화는 8월 예정입니다. 이제 업로드 다 된 사진을 AI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있어요. 그 있는데 좀 더 개발된 걸로 하면 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선명도가 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조금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선명도 하는 게 요런 게 저도 요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이거 지금 토파즈 기가픽셀 요걸 하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거 있거든요. 화질이 요즘 인공지능 좋아가지고 꽤 괜찮아요. 좀 괜찮은데 더 아마 좋은 거 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이거 말고 또 깃허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잠깐 몇 번 써봤는데 생각보단 별론데 뭐 흑백 사진을 컬러로도 바꿔줄 수 있고 좀 되게 많아요. 그 뭐 이런 게 많아서 아마 좀 화질 좋아지면 또 어느 정도 수요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좀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데 다날은 제가 거의 다 팔았어요. 거의 팔았는데 그냥 뭐 어쨌든 28일날 오픈이니까 그때 잠깐 툭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원래 10,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페이코인도 사이클럽이나 사이타운이 잘 되면 다날도 같이 오르고 페이코인도 오를 거예요. 그건 잘 보시면 되고 지금 코넌코인은 제가 계속 작업 중이거든요. 페이코인도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다날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페이코인 좀 더 사고 있고 코넌코인은 지금 수익권 왔습니다. 이거 단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평단 낮아지고 수익권 왔어요. 아무튼 좀 기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좋을 수 있다. 월화수나 빠지면 혹시라도 뭐 장이 안 좋아서 빠지잖아요. 그럼 사시면 목요일 기대감으로 잠깐 윗골이든 뭐든 VIA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정리하셔도 될 겁니다. 빠진다면 네, 빠진 거 매수했다가 툭 털어먹는 거 잠깐 한 3-4일 단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올라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왜냐면 코인 자체가 괜찮은데 물론 그 페이코인은 다시 떨어졌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한컴 그 다음에 뭐 아로나 코인이나 그 다음에 또 NHN 벅스던가요? 뭐 그런 데 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유니슨 유니슨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어디죠? 바이든 기후변화 지금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2,100원 정도? 200 초반 정도는 이제 매수했다가 어쨌든 가긴 가야 되거든요. 가긴 가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요 정도 그냥 담으셔서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유닛은 그리고 대한전선 뉴스 네 7월 18일 턴키 요거 있었는데 별로 안 올랐거든요. 네, 안 올랐는데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정지된 가격 요정도 아래에는 그냥 뭐 사셔도 괜찮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샀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인프라 미국 쪽이 사실 뭐 좋진 않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깔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좀 많이 할 게 많아서 우리나라 전선을 안 쓰겠지만 어쨌든 인프라 확대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엮어서 가니까.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아, 나쁘진 않았어요. 네, 계속 무상향 느낌이긴 하고, 메각 이슈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메각 이슈랑 아, 메각 이슈, 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은 끝났으니까 그냥 대기 상태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튀어 오르면 네, 정리하셔도 되고, 항상 뻔한 자리에서. 그 펄어비스, 뭐 이 정도면 거의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게임 악재, 게임주 악재 터지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여기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 빠지면 뭐 좋죠. 나중에 어쨌든 도깨비 이슈 나오면 거의 한 100% 이상 오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연기된다거나 도깨비를 개발 취소한다거나 이러면 떨어질 텐데, 펄어비스가 예전에 그 트레일러 영상 공개하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꽤 많이. 포기할 리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이지만 버티시면 된다. 그리고 여유 되실 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네, 최소한 여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GS리테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네, 여유 있으면 조금씩 사시면 되고 배당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키스트, 키스트 뭐 별거 없었죠. 네, 키스트 뭐 요즘 우영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미디어 쪽 좀 나쁘지 않게 좀 올라와졌고요. 이 정도면은 단기로 매도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게 SM 유증 구간 있잖아요. 거기 살짝 넘어간 상태라서 여기서 일부 정리했다가 떨궜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SM 그 유증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8,000 초반이거든요. 그 아래 그냥 요 정도. 물론 만원까지는 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도 되는데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굳이 여기서 추매할 필요는 없다. 좀 빠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뭐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여기서 터셔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빠지질 않죠. 이게 블랙핑크의 힘이네요. 그죠? 블랙핑크 좀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그 아마 오픈 직전 그 릴리즈 그 저기 뭐야 앨범 발매 되기 전에 한번 팍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왜냐하면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한번 쭉 뺐다가 빌보드 순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쭉 한번 더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나왔다가 앨범 나오고 나서 쭉 빠졌다가 빌보드가 월요일날? 화요일 정도 나오죠? 화요일 수요일인가? 네, 그 정도 됐을 때 순위 높으면 푹푹 올라가겠죠. 일단 콘서트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굿즈 판매 그리고 하이브 쪽 앨범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길게 보면 사실 지금도 좀 나쁘지 않아요. 길게라고 하면 올해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좀 싸게 사고 싶어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만도 55,000원 찍었죠. 그쵸? 매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주 빼고 다 팔았어요. 54,000원에 54,000원대 그리고 이때도 좀 팔았던 거 53,000원대도 좀 팔고 54,000원대도 팔고 요날 판 게 아니라 이때 좀 53,000원대 팔았고 한 주 그냥 갖고 있어요. 요거는 뭐 그냥 갖고 있을 예정이고 현대차 잘 나왔고 기아차 잘 나왔고 실적 3,4분기 만도 쪽 괜찮을 거라고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치포 쪽 망가지면 자동차도 죽어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반도체 혹시 문제 생기면 반도체 이슈 걸리면 전 세계 자동차 다 셧다운 됩니다. 선택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아무튼 미국이 좀 패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면 또 그렇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좀 적당히 올랐다가 좀 내려와 주는 모습 지금도 뭐 괜찮은 가격이니까 또 7만원 아래가 매우 좋은 가격이니까 혹시라도 좀 빠지면 그때 또 사시는 걸로. 지금은 단기 고점에 가까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 10만원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거든요. 네, 때가 되면 네, 버티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인콘 여기 자회사가 뭐 나스닥 들어갔다고 해서 샀는데 다행히 뭐 은봉까지는 아니었고 상한가를 약간 찍을 듯 하다가 못 갔는데 좀 아쉽긴 한데 거래량 나오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았고 갭상승이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데 상한가 마무리가 더 좋았을 텐데 이 정도 1900 정도 이 정도 그죠? 이 정도에서 꺾일 확률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2100 정도 되려나요? 2100 부근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거래량이 간만에 터져가지고 그쵸? 그래서 인조만 2500에서 3000까지도 노려볼만 하겠네요. 2500에서 3000까지 노려볼만 하겠는데 어쨌든 요것도 많이는 안 샀고 요거 얼마 샀더라? 한 8만원 정도? 샀는데 얼마에 샀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4%니까 지금 제가 20%대인가 산 것 같아요. 1700 초반인가 산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전날 제가 이거 뉴스를 봤으면 바로 샀을 텐데 제가 이날 오전에 봐가지고 뉴스 보자마자 일단 샀습니다. 어쨌든 좀 단타하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소액으로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모르는 종목이에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지성 매매 가까운데 단타 재미로 하려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뭐 넥스트 좀 괜찮았던 거 그 다음에 FN 가이드도 그리고 요즘 차트가 좀 심상치는 않아요. 그런 거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습니다. 화천기계도 네 말씀드렸지만 좀 빠졌을 때 샀다가 오르면 잘 정리하면 되는 기계적으로 사고 팔면 1년에 한 30-50% 정도 뭐 수익 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세원인씨도 이렇게 쭉쭉쭉 최근에 좀, 네, 좀 적당히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BM네 교육 쪽 이쪽이 잠깐 튀었습니다. 잠깐 튀어가지고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요즘 코로나도 좀 그런 게 있고 해서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지금 마스크 생각보다 많이 쓰고 다니고 뭐 걸린 사람도 있고 걸려도 아마 아픈 거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고령층 정도만 아니면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아지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입국 조금 그 수위를 높일 수는 있죠. 요것 때문에 조금 요게 전체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관광 면에서 안 좋을 수는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요. 그리고 한국 패키지도 한번 튀어 올랐었어요. 제지 쪽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었고 푸른 기술도 이렇게 툭 한번 튀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그죠? 뭔가 느낌상 툭툭툭 느낌상 그리고 KT는 좀 좀 나쁘지 않게 별건 없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네. SK텔레콤은 좀 빠졌고 그다음에 한국카본은 다시 반등 나오는 중 같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여기도 한국카본 우주 산업에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미코는 여전히 만 원 아래인데 여기도 만 원 밑에서는 매수하시면 괜찮을 거고 해운주는 뭐 피크아웃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좀 애매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합병한다고 하니까 지금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이 정도면 대우조선 해양은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조금 살짝 이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여기도 금요일날 좀 올랐고 하이브는 이제 새로운 걸그룹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민희진이네요. 진스 무슨 진스 뉴진스 민희진이라서 뉴진스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디자이너 그분. 꽤 유명하신 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분,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뭐 잘 되면 좋죠. 네, 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들 많이 좀 잘 돼서, 좀 돈 좀 어느 정도 잘 모아서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 케이팝이 좀 많이 떠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또 좀 양아치 같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잘 돼서 노후도 좀 편안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윙입은 정리했지만 정리차, 구경차 이렇게 봤고, 만약에 중국 시진핑이랑 전화통화 한다고 하면 상한가나 VI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뉴스 빨리 보고 단타 하긴 좋아요. 삼성전자는 6만 2천 찍어줬잖아요. 찍어줬기 때문에 치포 영향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쪽 회의 참석하면 거의 5만원 4만원까지도 봐야 됩니다. 진짜로 장난 아니고 하한가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건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슈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 정말 위기일 수도 있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